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 마감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맞죠? 날짜로 치면 오늘입니까? 우리나라 U20 월드컵 대표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강인이라는 선수 참 너무 멋지고요. 나이가 18세밖에 안 됐는데 마인드라든지 너무나 배울 점이 많아서 닥터K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선수로 인해서 가지게 되었고 저도 여러분들께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만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되고 싶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루 이틀 3, 4, 5, 6, 7 거의 7일 가까이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모습은 크게 이상한 모습은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코스닥이 121선에서 주춤한 듯 하다가 대번 뛰어넘고 그것은 좋았으나 60일권에서는 바로 치고 가지 못하고 오늘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닥터K는 장 초반에 코스닥을 다 차이시는 해버리고 나왔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 무료방에 아까 제가 추천주 중에 하나 위닉스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어저께 샀는데 벌써 던져요? 어저께가 아니라 나중에 2부에서 보여드리는 크루돌 실전 매매에서는 뭐 5초만에 10초만에 던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시장 상황이라든지 손실은 그 기준으로 그 매매 기준으로는 손실이 크지도 않아요. 하지만 뭐 1.몇% 될까 말까입니다. 물론 처음에 매수할 때 손절하겠다는 라인을 훼손 안 했습니다만 좀 더 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처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끊고 나왔다. 자, 그런 판단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폭이 크지 않다고 조금 더 버텨나가도 될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 이처럼 기관 외국인이 오늘 600억, 1000억이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내일 추가로 더 처질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추가 하락 안 두드려 맞으려고 짧게 끊고 나왔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기관이 1016억 사주면서 그죠? 지수를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자, 외국인이 1000억 가까이 팔다가 쓱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뀜 났죠. 이거 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그래도 매도폭 줄이는 동시효과 상황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내일이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은 예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여기 보십시오. 주구장창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던진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요즘에 닥터K 방송을 많이 들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왜? 워낙 루틴이라 그러죠. 짜여져 있는 일정한 패턴. 자, 이제 아침 보면 수급이 어떤가 보고 그다음 지지장 체크해 보고 그다음 해외 시장도 체크해 보고 그죠? 콜옵션, 풋옵션도 보고 선물상도 보고 이것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 제법 들은 분들은 이제 몸에 배일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또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의 움직임은 관심 바뀝니다. 그죠? 내 주가가 오른지 내린지만 쳐다봤다. 이런 분들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 차차차. 차차차님. 아침에 유튜브가 뻥 났어요. 안 돼요. 암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고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죠? 아침에 막 집중해가지고 막 이렇게 입을 털면서 해야 되는데
그죠? 아침하고 지금하고 또 다름을 느낄 겁니다. 왠지 아세요? 닥터K가 원래 부드럽고 이런 남자예요. 부드럽게 얼마든지 할수 있는 남자인데, 전장터에 나갔을 때는 돌변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평소에는 이렇게 부드럽다가, 전쟁터 나가면 아주 파이팅 넘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신경이 촉각이 딱 서기 때문에 조금 듣기에는 거칠어 보일 수도 있고, 아, 상당히 왜 저렇게 조금 광분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여러분, 돈 가지고 하는 쩐의 전쟁이에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말이 좋아서 재테크지, 여러분들. 말이 좋아서 재테크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그죠? 그냥 정신 안 차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평생 모았던 내 소중한 돈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각이 곤도 안 쓰겠어요? 아, 닥터케이 옛날 생각, 요즘엔 잘 해본 적 오래됐는데요. 얼마나 비참해진 줄 아세요? 실패하면? 주식 기초 강의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런 이야기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아직까지 성공 투자하고 계신다면, 꾸준히 초심 잃지 말고 잘해 나가시고요.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해서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추스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됩니다. 자, 큰 고통 속에 없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망하면 상당히 고통스럽다. 제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저는 경험 안한거 절대 말씀드리지 않아요. 아, 헤드님도 오셨고, 흥기도 왔고. 현차만 믿음 생깁니까? 딴 것도 퍼펙트인데, 요새. 그죠? 딴 것도 퍼펙트예요, 요새. 사악하면 다 날라가요, 요새. 자,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자, 어저께 채팅방에 삼성중공업 사세요. 딱 했습니다. 왜 갑자기 삼성중공업 사라 하자마자, 왜 갑자기 조선주가 갑자기 이렇게 날아갈까요? 야, 저는 전율이 느껴져요, 정말. 그죠? 그리고 남북경협 올라가기 전에 사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농 이거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몇 번째, 한세 번째 팔아먹고 다시 들어간 건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그죠? 이거는 승부를 그런 겁니다. 여기서 다시 반등하면, 그죠? 좋은 거고 약간 처져도 먹은 게 많이 있어요, 앞전에. 그죠? 그리고 남북경협은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북한은 조지면 안 된다 딱 생각하고 있어요. 그 판단은 저안 틀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주춤하고 있어도 우리 먹은 거 있고 단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평균 단가 정도 딱 됐어요. 그죠? 이제 손가락 안 빤다 그랬습니다. 약간 처진다 싶으면 다 끊어내요. 갑자기 조선주 사하니까 빵 조선주가 날아가고요. 남북경협 갈것 같은데 경농이 날아가고요. 그죠? 아유, 뭐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죠? 슈프리마 싹 하니까 뿜 날아갔습니다. 30%. 팔아! 쭉 빠집니다. 그것뿐입니까? 삼지전자 싹 하니까 30% 날랐어요. 팔아! 쭉 빠집니다. 이거 시사하는 바 있어요, 여러분들. 제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겁니까? No! 어디에서 사야 되고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완벽하게 지금 포착해내고 있다. 그 다음이 뭐가 갈지도 포착을 정확하게 해내고 있다. 그죠? 뜬금없이 조선주 한번더 이야기 안 하다가 사! 딱 하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갈 이거 갈때 됐거든요. 딱 그랬습니다. 야, 제가 생각해도 놀라워요, 진짜. 아이고. 환수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19만 2천원 깨지면 던져. 잘 시행하고 18만 3천 4 해가지고 갔으면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2만원 올랐어요. 10한2% 가까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매매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그죠? 무조건 들어가서, 그죠? 여기 밑으로 처진 거 위에 있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득일 것 같아요? No!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고 마는, 뭐 그런 노래 있죠?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 예?
득이 아니고 독이 된다고요. 어떤 상황이 된 줄 알아요? 나중에 손절을 안 하고 막 하면 이 상황 안 올 것 같아요. 이 상황 그죠? 제가 셀트리온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차피 제가 셀트리온 타이틀 걸고 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30만원 근처에서 옆집 철수 엄마가, 야 자기야 한번 사봐. 끝내주기 갔어. 나 뭐 개 들은가고 다 틀어가 넣었다. 처음엔 이미지 합니다. 예를 들면 철수 엄마가 진짜 좀 주식을 볼 줄 알아가지고 여기서 사라 그랬어. 여기서 예를 들면, 야 샀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고민합니다. 아, 주식 남 말 믿고 하면 안 된다 그러던데 하면서 막 하거든요. 그러다가 실컷 철수 엄마가 진짜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기 사 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다 여기 인근에 들어갑니다. 한 일주일, 자기 입장에서 별로 걸린 것 아니에요. 한 보름 정도. 저번에 철수 엄마가 사라 그러던데, 응? 셀트리온. 테레비를 또 틀었는데, 와, 셀트리온 날라가고 신고가 가고요. 뭐 쪼쪼 방송에 막 나옵니다. 야, 그래 철수 엄마가 맞긴 맞는가 봐. 셀트리온 사야 되겠다. 사요. 어떻게 됩니까? 고점 좀 가는 척 하다가, 이건 조금 비유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가는 척 하다가 쭉 밀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을 좀 이거는 좀 비유가 조금 흔들리긴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한지 아실 겁니다. 자, 꼭대기 있는 사서, 그죠? 자, 손절이란 걸 압니다. 그래서 손절을 했어. 그죠? 손절을 하고 나니까 여기서 딱 지지하고 올라갑니다. 다시. 그죠? 자, 여기가 매도 시점인 줄도 모르고 매수해서 좀 빠지니까 손절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부위나 이런 부위에서 매수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그런 오류를 잘 안 범할 텐데, 그죠? 손절을 하고 나니까 날라가요. 그러면서 아씨 진짜 안 쳐다볼래 했는데, 진짜로 이거 역시 주식은 쭉 끌고 가는 게 맞아. 주식은 좋은 주식 중장기 들고 가면 그게 수익 난다던데, 이번에는 진짜 한번 쭉 들어가 볼란다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사요. 그리고 빠집니다 이번에. 그죠? 아유, 또 반등하겠지.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이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리까리, 아리까리 한 지점 오니까, 그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여기 정도까지는 크게 위험하다고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물타기 막 합니다, 이제. 그죠? 담보 잡히고, 그죠? 집 잡히고 해서 물타기 막 해요. 그 단가가 옵니까? 닭살이 나면서 그 단가 안 와요? 실제로 36만원 이상에서 사서 집 팔아가지고 한 채, 집 세 채 있는데 한 채 팔아 한 거 넣었는데 집 다 꼬라박기 생겼다 하는 분도 있었고요. 방송 여기 인근 가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본전이 안 와요, 여러분들. 그죠? 본전이 안 옵니다. 36만원 위에 지금 가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제가 30만원 1월 달에 그랬습니다. 5월 달 안에 못 간다 그랬어요. 5월 달 안으로 30만원 못 갑니다. 내가 그랬어요. 갔습니까? 근처도 못 갔어. 들은 분 있다. 1번 눌러. 예이야. 30만원 1월달에 그랬어요. 5월달 안에 30만원 못 갈 것 같습니다. 딱 그랬어요. 갔습니까? 못 갔네. 그리고 그 이야기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30만원. 와, 30만원 이야기 고맙게요. 저기 위에 36만원 있잖아요. 내년 안에 못 간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왠지 아세요? 그냥 겐또 아닙니다. 하락이 지금 하락이 여기 1년 반 하락했죠? 저기까지 가는데 1년 반 걸린다가 기본인데 아직까지 상승 추세 못 돌렸어요. 그러면 이거 가는데 한참 걸려요. 그러면 이렇게 가려면, 그죠? 매출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 상황처럼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셀트리온이 괜찮은 회사긴 합니다만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만만치 않다고. 왜 안 만만하다? 이제 신약 개발하던 미국의 회사들 있죠? 이거 가만 내비두니까 바이오 시밀러 자꾸 치고 올라오거든요? 우리도 바이오 시밀러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경쟁이 심화된다고요. 경쟁이 심화되면 저기 위로 올라가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너무 장밋빛 전망에 사로잡혀서 추세를 무시하고 그러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매도 타이밍이 나오면 매도를 하시고 다시 매수하고 이렇게 해야 잘하는 트레이딩인데, 여기서 던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해도 안 던지고 신나게 있다가 이게 올라오니까 에휴 그때 던졌으면 뭐 어떻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득이 아니라 독이다 말씀드리고 여기서 던지고 18만 3천원 사라고 그랬어요 제가. 20% 이상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안 까지고, 그죠? 도까지, 도 밑으로 빠졌을지 어떻게 알아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아직 던지는 소리를 안 하고 있어요. 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전 상황처럼 상승은,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받으면 홀딩 가능하다. 상승 강하게 간 다음에 옆에서 술술술술 기고 있는데 못 던질 필요 뭐 있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매도해라 소리 안 했어요. 자, 언제 매도한다? 19만 8천 정도 깨지면 매도하시면 돼요. 더 빨리 할줄 아는 사람은 내일이라도 조금 주춤하면 살짝 끊어내고 치고받고 할수 있는데 그거 잘안될 거기 때문에 조금 길게 들고 가는 분들은 20만 원 깨지는 상황 나오기 전에 좀더 끌고 와라. 그리고 21만 원, 22만 원 노릴 수 있습니다. 필 받아가지고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좋거든요. 아, 이건 셀트리온 완전 집중적으로 지금 분석해드리고 있는데, 이 보십시오. 셀트리온 지금 기관 외국인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여기 뭐도 있다? 공매도 때렸던 쉐이들이 똥줄이 빡빡 타면서 들어온 것도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노 프로블럼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위로 갭 상승했는데 이런 식으로 갭 상승했는데 막 밀린다 이러면 적당히 챙기면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눌려주고 좀 왔다 갔다 하면 이평선들 이제 정배열 돌아설 거거든요. 셀트리온 관심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환수님이 충분히 답이 됐죠?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해드리니까 유료방 안 오시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들 유료 채팅방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똑똑히 봤을 겁니다. 어느 정도 확률이 있고,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어떤 상황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퍼펙트하게 일주일 전 것만 한번 돌려보십시오. 싹 하는 거다 날라갔어요. 그죠? 30%, 15%막 날라갑니다. 그것을 무료에서 다 해드릴 순 없어요. 다 해드릴 상황도 안 되고요. 실시간으로 모든 채팅 다 날려드리니까, 회비 50만 원인데 아까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자, 그래서 셀트리온도 여러분들 초미의 관심사 있는 기업이고 아직까지 끝내주게 끌고 가고 있다. 그죠? 끝내주게 끌고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시장 아까 이야기 잠깐 더 하자면, 자, 지금 현재 내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일은 변동성 좀 있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 터지든 아니면 아래쪽으로 터지든 그냥 비슷비슷하게는 있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게 일단의 생각이고요. 다만 나쁘지 않은 것은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씩 사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막 사들어오고 있는 입장에서 밑으로 확 빠지려 하면 그래도 기관이 좀 받쳐줄 거다. 올라간 게 없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6월 4일부터 이제 기관이 사기 시작했는데 여기 아닙니까? 여기부터 샀는데 뭐 올라봐야 얼마가 올랐겠습니까? 지수 방어 차원 아니겠습니까? 너무 세게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적극적으로 기관은 아마 지수가 밀리려면 방어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이고 외국인도 세게 때리고 싶은 생각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자 이슈가 좀 지나갔어요. 무슨 이슈? MSCI 중국 A주가 5%에서 20%까지 확대되는데 10%까지 1차 확대되는 기간 지나갔습니다. 5월 말로 이제 8월, 11월 이렇게 있는데요. 그한 단계 이제 겁이 넘어갔고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자,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이 미친 모처럼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으면 환차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중을 좀 줄인 경향도 있고 배당 해외 송금, 본국 송금 등등등 그런 요인들도 조금 있었는데 1,200원대에서는 이때까지 통계 11년 이후로 2011년 이후로 통계를 보면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오더라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우리나라 1,200원 위안화 7달러에서는 7위안에서는 정부들이 이거 좀 관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더 올라가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250원 이상 올라간 것은 금융위기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대림산업 대박이다. 저는 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여행을 연말밖에 못갈것 같아요. 아, 저 여행 쪽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나 뭔가를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No pain, no gain.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해 종합도 마이너스 0.56인데 전일 좀 많이 올랐어요. 2% 이상 올랐거든요. 무슨 이슈? 중국이 지방 정부가 특수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를 SOC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죠? 그것이 하나의 경기 부양책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 20일 장대 양봉을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스무사위 그냥 멈췄고 내일이라도 이렇게 위로 띄운다면 자, 이제 반등 신호탄 볼수 있겠고 니케이는 그냥 바로 급반등 미국하고 많이 연동돼요. 우리나라는 좀 연동 별로 안 되는 편인데. 그죠? 자, 그래서 내일 상당히 조금 중요한 날이다. 이왕이면 위로 터졌으면 좋겠어요. 자, 현재 지금 야간 선물 시장 0.09% 하락. 자, 옵션 0.09 빠지는데 막 10%씩 빠지고 여기 위에 50% 빠지죠. 가능성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 옵션 선물 옵션 알아야 돼요. 몰라서는 안 됩니다. 자, 다우존스 선물 0.27 하락. 나스닥 선물 0.44% 하락. 이거 장중에 이 비슷했어. 그러면 오늘 장 개장해가지고 미국이 한 0.5 정도만 빠지면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추수 체크와 함께 7번 눌러 예이야. 이게 야간 선물 시장하고 해외 선물 시장 연동법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하고 이런 거 공짜로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요. 진짜입니다. 없습니다.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방송 딱 때려치우고 그 사람한테 가 배울게요. 공짠데 공부만 하면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부 좀 해라고 저 방송 좀 도움 안 되십니까? 공부해라도 공부 안 해요. 댓글 좀 달고 공부한 사람들 댓글 좀 다십시오 해도 안 달아. 아유. 아유, 제 같으면 날방 까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루에 잠 두세 시간밖에 안 자고 열몇 시간씩 공부하고 그랬어요. 아니, 어떡하면 사악하면 바로 날아가지? 어떡하면 사악하면 올라가지? 와, 너무 안 신기해요? 사악하면 올라가지? 전 신기해서 잠못잘것 같아요. 어떻게 된게 4, 8아 5%, 다시 4. 어떻게 25% 날라가지? 와, 도대체 저 사람, 뭐 어떻게 돼가 그런 거야? 사악하니까 30% 가는데 8아 가니까 쭉 빠져. 제가 잘난 척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악하면 올라가고 8아 가면 빠진다니까요. 저 같으면 날방 가서 공부하겠어요. 정말입니다. 저 같으면 잠안 자고 공부하겠어요. 언제만 바뀌어가지고 주식 기초 강의 다 날려버리고 유료 회원한테만 1대1로 그냥 그죠? 하드로 해가 딱 날려드릴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꼴짝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데 알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닥터케이는 주식에 미쳤어요. 그죠? 닥터케이는 주식과 음악에 미친 사람이에요. 음악은 평생 같이 갈 친구고요. 주식은 제 인생 모든 거다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 높은 곳에 가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살 겁니다. 솔직히 지금 정도도 좋은 일좀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무료로 누가 맨날 이렇게 한 시간씩 옛날엔 4시간, 6시간 했어요? 누가 그렇게 자기 알고 있는 거다 가르쳐 줍니까? 잘 없습니다. 정말로. 그죠? 여러분들의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 그죠? 제가 불씨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나가죠. 현대차를 잘 챙겨 먹었기 때문에 현대차를 여기서 11만 9천원 사서 13만원에 팔아먹고 다시 여기서 사서 팔아먹고 다시 사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던져 먹었어요. 올라간 거 별로 없죠? 뭘로 갈아탄다? 모비스로 갈아탄다고 여기 샀어요. 그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여기 정도 안 밀리면, 22만 원 정도 안 밀리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요. 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이 조금 주춤하긴 했어요. 옆에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이쪽이죠?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 놓으면 왜 오늘 코스닥이 안 좋고 먼저 좀 던진 경향이 있는 줄 아십니까? 공기청정기 여기 다 빠지고 있어. 이거 봤거든요. 하나만 안 보고 있다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더 빠질 것 같은 거 그냥 던져버립니다. 손실 별로 없어도. 1%대 아닙니까? 그죠? 던져버리고, 그죠? 그리고 5G 이게 돌아서서 그렇지. 휴대폰도 이게 돌아서서 그렇지. 장 초반에 마이너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덕전자도 적당히 던진 겁니다. 그냥. 그죠? 삼지전자하고는 차익 실현 다 하고 나니까 위에서 그냥 박살 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무료 채팅방에서 삼지전자 살까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30% 먹고 있는데 살까요?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뭐 사라는지 아십니까? LG전자 사보시던가. 사자마자 그 다음날 6% 날랐어요. 야, 미치겠어 진짜. 뭐라고 했냐? LG전자 사보던가. 6% 날랐으니까. 날랐다고요. 오늘 던졌어요. 다 던졌습니다. 왜? IT 전기전자 시원찮으니까 밑으로 좀 처질 것 같으니까 적당히 챙겨 먹고 마이너스 1%에서 들어갔으니까 7% 가까이 챙겨 먹고 눌리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죠? 창우가 요새 형이 옛날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옛날이라니까 좀 그런데, 어? 형 같은 애들한테 이제 조금 할말 생기 정도로 옛날처럼 돌아갔다야. 응? 싹 하면 올라가는, 그지? 시장 조금만 받쳐 줘보십시오. 빌빌대는지, 날라댕기는지, 그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다? 기아차 오늘 사, 그랬습니다. 기아차 사. 기아차가 사실 추세가 최고 좋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좀 주춤한 거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데 멕시코 미국이 관세 때린다는 것 때문에 주춤했는데 대본 올라서죠. 자, 그렇다면 자, 현대차는 기다릴 거예요. 현대차 차차차님 안 팔았습니까? 내일 처지면 던져야 돼요. 오늘 던지는 게 잘하는 사람. 여기 딱 깨질 때 14만 천원 깨질 때 던졌으면 잘하는 사람. 거의 다 던져도 상관없어요. 내일이라도 만약 처지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서 받으세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죠? 여기 처지면 살 건데 그동안 손가락 빨면 되겠습니까? 손가락 안 빨라고 현대모비스 들어갔고요. 우리 법학박사 박박사님 치고받고 치고받고 잘 먹고 있어요. 자, 단타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하면 돼요. 기아차 이게 추가로 올라탈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기관이면 싹쓸이하고 있어요. 사 그랬습니다. 처져도 여기 깨지면 던지면 별로 뭐 그죠? 까질 것도 없어요. 밑에 다 받치고 있어요. 우상향 초입이에요. 이거 필바다 딱 떴다 이러면 올라갑니다. 또 사악했습니다. 이거 내일 올라가면 거품하면 또 묶여요.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것까지 맞으면 저 삼성중공업 올라가면 거품 운다는데 거품 많이 못 물었어요. 왜? 한 2%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거품 물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죠? 만약에 내일 기아차 빡 올라간다 진짜 거품입니다. 거품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야, 그죠? 오늘도 보십시오. 그죠? 이게 외국인 창구로는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죠? 기관이 관심 있어요. 내일 거품 물자. 기아차도 갖고 계시죠? 여기 20일 깨지기 전까지 홀딩. 현대차는 내일 딱 깨지면 던지세요, 일단. 그리고 다시 밑에서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할줄 몰라서 그렇지. 우리 멤버들은 이제 좀할줄 아는 사람 제법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는 멤버들 제법 할줄 알아요. 이제 그거 워낙 많이 봤거든. 닥터K 나중에 실시간 또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시청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어려워 보여도 그거를 습득하고 나면 이게 슬로우 비디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슬로우 비디오라고 이거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예. 14만 천원 깨지면 던지세요. 조건 2. 만약에 제수조합 갭 상승했죠? 갭 상승했는데 13만 5천원 가가 튕겨 내려오죠? 그땐 절반 청산. 그리고 더 처지죠? 다 던져버려. 그죠? 시나리오 2개 드렸어요. 2개. 무조건 빠진다고 할수 있습니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14만 3천원 위로 잘못 올라가고 튕겨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분의 1. 여기 더 14만 천못 지키고 깨지면 또 3분의 1. 밑으로 14만 원권 깨지면 다 던져버려.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만 원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만원 올라간다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14만 천 원이 넘어섰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본다 칩시다. 14만 6천 원 있는 건 아닙니까? 14만 3천 원 아니에요. 다 왔다니까 어느 정도. 미리 던졌어요 여기서. 아이고. 그죠? 제가 거품 좀 물어야 되겠어요. 아, 손가락 밑으로 꼽는 새끼들이 있던데 뭐 정신 똑바로 있는 새끼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틀만에 30%씩 날아가는 게 지금 두 개, 세 개 나오고 15%, 10% 제가 산 거 뉴스에 다 나와요. 사고 나면 뉴스 나와요. 대림산업 신고가 가네요. 우리 벌써 사가지고 15% 먹고 있는데 뉴스 나옵니다. LG전자 어제 뉴스 많이 나왔죠. 미리 샀어. 올라가는데 뭐 뉴스 나와요. 뭐 잘 간다고. 땡큐지. 그죠? 땡큐라고요. 뉴스 나오면 그때 사는 사람 있잖아요. 땡큐입니다. 더 올라가게. 우리 미리 사놨어. 한 템포 빠르다 이거죠. 오늘 어저께 삼성중공업 사고 나니까 갑자기 조선주 이야기 나와. 갑자기 오늘 뉴스에서 조선주 이야기 들었다 안 들었다 1번 들었다 1번 갑자기 조선주 입에 빵 것도 안 하더니 오늘 갑자기 조선주 이야기 뉴스 많이 나왔어요. 하루 종일 뉴스 틀어놓고 있거든요 이제. 그죠? 한 발짝 빠른 매매 한다고요. 한 발짝 빠른 매매. 한 발짝. 전율을 느낍니다 제가. 그죠? 전율을 느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팀 K 인원이 되고 싶으신 분 회비 아까워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죠. 장사 너무 이렇게 홍보 많이 안 해요 저는. 쪽팔리게 한 번씩 이 정도 멘트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처럼 유료방 하면서 이렇게 멘트 안 날리는 사람도 잘 없을걸요. 방송할 때 한 번 날립니다. 한 번 딱 거의. 무료방에 한 번 날릴까 말까. 아유, 그죠? 경롱, 그죠? 사실 조금 저어되긴 했어. 왜냐하면 이게 음봉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챙겨 먹고 여기서 한번 재수 받으면 한번 더 가기 때문에. 왜? 남북 경협이 오늘 좀 괜찮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시도한 겁니다. 에두님 아시겠죠? 힐링님 아시겠습니까? 원래 같으면 안 해. 왜? 위에서 좀 원봉이 떨어지는데 잘 챙겨 먹고 말아야 되는데 남북 경협이 좀 워낙 가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더 재수 받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네, 흥기 잘 자고. 아직 잘 시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자, LG생활건강 사서 팔아먹고 사서 팔아먹고 또 사 들어갔어요. 또 그죠? 화장품 개통 중에 최고 잘 가네. 닥터케이는 최고 아니면 잘 안 해요. 아모레 퍼스픽 이야기 안 한 지 꽤 됐어요. 확실히 차이 나잖아요. 하나는 잘 가고 하나 안 가고. 그죠? 시리님이 좀 가슴 아프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거 밑으로 꼬꼬라지고 있거든. 손절하라 할 때 손절해야 됩니다. 안 올라갔어요. 그 위로. 그 위로 안 올라갔어요. 손절하라 할 때 다 이유 있습니다. 다만 빨리 하라 했느냐 조금 늦게 하라 했느냐 그 차이 있죠. 자, 수급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팁 하나만 드릴까요? 팁 같지도 않은 팁 하나 드릴게요. 그죠? 너무 황당할 겁니다. 비슷한 조건이면 뭐 해라? 더 비싼 거 해라. 왜? 여러분들 500만 갖고 있으면 몇 주 삽니까? 세 주밖에 못 사거든요. 세 주 맞습니까? 맞죠? 거의 네 주. 세 주밖에 못 사. 어쨌든 뭐 깎아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개인 안 사요. 500만 가지고. 그죠? 뭐 산다? 2천원짜리 이런 거 삽니다. 그죠? 다른 유료방에서 추천해 주는 거, 개 박살나는 거, 그런 거. 그죠? 올라갔다고 좋다고 뭐 자랑질하던데 30분 이내에 올라간 거 다 까졌어요. 제가, 저도 무료방은 아닌데 무료 저한테 문자 날라옵니다. 송신해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보고 있어요. 몇천원짜리 가지고, 그죠? 맨날 먹고 있다고 자랑질하던데 분봉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분봉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래요. 올라가긴 올라갔어. 근데 푹 빠져요. 그러면 애드님처럼 수업 한 시간 하고 나면 빠져있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죠?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 삼성중공업 괜찮고요. 오늘 기가 내고 싹 쌍끌이 들어왔네. 너 프라브람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노립니다. 8,250원 노릴 거예요. 자, 뭐다? 지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물론 좀 올랐어요. 하지만 아, 합병이 뭐 좀 시원찮아요. 그죠?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하나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갔었고요. 내려왔던 이유는 우리 사주 샀던 보호 예수 물량 5월 6일인가부터 해제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빠졌어요. 근데 뭐 빠질 만큼 빠졌고 던질 만한 사람 던졌을 거 아닙니까? 올라탄 거 딱 보고 갈만하다 생각하고 딱 사는 겁니다. 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어떤 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차트쟁이 아닙니까? 맞아요. 차트쟁이 맞습니다. 기본적 분석보다는 차트의 흐름에 더 집중을 하는데 그냥 차트만 보진 않는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차트만 보지 않는다고요. 그냥 차트만 보면 이거 돌아가는 거 순환매 미리 예측해 가는 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겁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다 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아마 한 번 두 번 보여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기아차 외국 기관 관심 있어요. 그죠? 기아차 괜찮아요. 그죠? 현대차보다 더 나아요. 그죠? 잠깐 주춤할 수 있어도 추세가 훨씬 좋습니다. 샀어요. 내일 올라가기만 하면 거품 옵니다. 이제 자, 신한지주도 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에드님 샀다 했는데 원래 은행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은행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뭔가 공인인증서 이거 폐지하려는 조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자, 심지어 우리가 송금 한번 하려면 6단계 정도 보안을 거쳐야 됩니다. 그죠?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또 비밀번호 어쩌고저쩌고 그럼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스뱅크가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가지 다른 업체들에서 그냥 비밀번호 하나 정도로 딱 간략화해 버립니다. 자꾸 뺏기는 겁니다, 고객들을.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조세호 선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늙은 할배가 바꿔야 됩니다 하면서 공인인증서 팻말 딱 들고 있거든요. 또요? 이러면서 않습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변화를 하고 있고 해서 일단 기관이 싹쓸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세가 우상향이고요. 여기 20일 돌파합니다. 전고점까지 여기 47,000까지 노려볼 겁니다. 그죠? 필라 코리아. 필라가, 이거 상표권을 사서 필라 코리아가 독립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이 독립적으로 됐고요. 미국의 펜디랍니까? 그 회사와 또 합작했는데, 물론, 필라 코리아에는 뭐, 그한 부분은 없다고는 들었는데, 어쨌든 합작도 성공. 그래서 상당히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져서 급등을 했어요. 자, 이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타. 이거 사실 에드님 치라고 제가 보내드린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특별히 지치는 안 했는데, 그죠? 올라가면 수익, 내려가면 그냥 가볍게 끊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 TV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시원찮아서 그냥 끊고 나왔는데 결국은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시리님, 그죠? 아쉬워할 거 없어요. 우리 적당히 끊고 딴 거들 30%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쉬워할 거 없는데 이런 패턴이다. 이거죠?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그죠?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 고점 부위긴 하나 잘 가는 놈 한 번에 죽는다 안 죽는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가면서 여기 깨지면 던지면 되고 한 번에 안 죽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꺾여 내려와야 죽는 거거든요. 박스권 이룰 거다. 박스권 상단까지 노릴 수 있을 거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거 노린다고요. 이렇게. 잘 갔잖아. 끝내주게 갔어. 사고 싶은데. 그죠? 한 번에 잘 안 죽을 겁니다.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그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내일 아침 딱 올라타잖아. 바로 샷! 사면 돼요. 내일 아침 딱 올라탄다. 그럼 사가지고 위에까지 딱 먹으면 돼요. 그죠? 만약에 처진다. 그러면 가볍게 던져버리고 나오면 돼요. 손절. 그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이만큼. 깨지면 찔끔. 그거 해야 된다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 제가 표현 많이 했습니다. 깨지면 5%, 먹으면 10%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게 이론 중에도 있는 겁니다.
수익에 대한 기대 수익이 손실 예상폭보다 커야 돼요. 적어도 한 두 배 이상 정도는 커야 됩니다. 그래 베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확률이거든요. 확률. 주식은. 그 확률을 얼마나 고도의 기술과 충분한 경험으로 시뮬레이션 내지는 경험으로 건접해 가느냐. 그 싸움이에요. 주식이. 근데 전 아이러니한 상을 많이 봅니다. 어우, 아이러니. 이승철 노래인데. 아니, 꼭대기 중에 꼭대기인데 막 사라 그래요. 하, 전 몰라. 이거는 올라가서 그렇다 칩시다. 그죠? 저 홀짝이 이런, 아, 홀짝이라면 좀 그렇다. 그죠? 패스하고요. 이런 데 사라 그럽니다. 박살 나는데, 아, 그죠? 아, 진짜 아닐 때 추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물론 기준은 다르다 할 수 있는데, 아니 결론이 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박살, 그죠? 테레비에 나온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테레비에 나온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사기 치가지고 이상한 데 갔다 온 애들도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테레비에 나오던 애들 중에서 한 이런 데 있잖아요. 깜빵 간 애들 많아요. 테레비에 나오다가,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TV에서 이야기한다고 무조건 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TV가 활용되죠. 그죠? TV가 활용됩니다. 닥터 K는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죠? 뉴스를 최근에 맨날 들어요. 예전엔 뉴스 안 들었거든요. 뭐 때문에 듣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께 수익 더 많이 안겨드리려고. 아시겠습니까? 컨닝하려고. NO! 여러분들한테 이왕이면 최신 정보 그래도 도움되는 거 취합하고, 그죠? 컨닝 말고 내 나름대로 변화시켜가지고, 그죠? 와이솔 이런 거 딱 이야기합디다. 그죠? 딱 보니까 이런 권역이 있디다. 그래서 와이솔 핸드폰 안에 들어가고 뭐, 그죠? 5G도 된다네. 딱 보고 있다가 사 그랬습니다. 사. 그리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까졌어요. 이거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시 사에서 올라가고, 그죠? 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TV에서 그 사람들이 이런데 사 해도 안 사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데 사 해도 안 사거든요. 잘 이런데서 TV에 막 나옵니다. 이런데서도, 그죠? 안 해요. 왜? 빠질 것 같기 때문에 안 합니다. 해도 이렇게 기다렸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내지는 공부 안 된 분들이 이게 꼭대기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요. 뭐 텔레비 나오니까 저 사람들 믿을만 하겠지. 그러니까 텔레비 나오겠지 하고 사버린다니까요. 뭐처럼? 이거 거래된 게 있으니까 사고 팔고 될 거 아닙니까? 산 사람 있으니까 이게 거래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팔고 나오는데 누군가 샀어요. 사가에 물어본 사람도 있고.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만에 그냥 7% 8% 빠지는 겁니다. 이틀 만에. 많이도 안 걸렸어. 그죠? 이게 높은 데인지 모르고 사가요 한다 아닙니까? 테레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죠? 잠 온다 해놓고 그냥 이야기하니까 잠 다 깼네요. 아이고, 세수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점 뭔가 하면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아무리 좋은 테마도 꼭대기에서 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꼭대기에서. 이거 보십시오. 꼭대기에서 지금 빠지는 거 보십시오.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상승 초입에 사든지 아니면 쫙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그죠? 자, 백발백중 할 수 있는 권역에 사수가 백발백중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웃기지도 않은 TV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100m 정도에서는 확률이 한 50%다. 70m 정도에서는 80%다. 50m에서는 거의 90%다 싶으면 50m 앞까지 표적이 올 때까지, 목표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걸 못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왜?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벌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순환입니다. 그게. 왜? 이자도 내야 되고 자기 자본만 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자도 내야 되고. 저도 그랬어요. 한 달에 이자하고 원금 갚아야 될게 500만 넘게 된 적도 있어요. 대충 빚이 얼마였는지 아시겠죠?
있는데 없는데 다 끌어당겼습니다. 그죠? 처음에야 집담보 잡혀가지고 이자 별로 부담 안 됐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그죠? 제2금융권 등등등등. 그죠? 대부업계 다 손 벌립니다. 30%짜리 이자 쓴다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못 기다리고 산단 말이죠. 야, 이거 아직 더 빠질 거 남았는데 아래꼬리 달았네. 이거에 자꾸 목숨 건다고. 더 빠질 거 남았는 걸 알면서 아래꼬리 당겼잖아. 혹시 올라갈 줄 알아? 이러면서 강놈에 붙어야 된다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이런 데 막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빠질 확률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정석적인 투자를 하셔야 되고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G가 왜 여름에 뭐 수명이 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알 도리가 없고요. 저는 추세와 시장과 수급의 상황 보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먼저 여기서 말을 해줍니다. 기간 외국인이 레이언 홍님 홍콩 Are you in Hong Kong? 졸라 더워? 졸라? 이러니까 그거 안 갔습니까? 중국어? 그죠? 쏠라 쏠라 이러잖아. 그죠? 진짜 덥더만요. 와, 저도 홍콩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이야기해줘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이고, 여름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전 잘 몰라요, 솔직히. 모르는 것도 모른다 그럽니다. 누가 이야기해 준다고요? 여기서 다 이야기해 줍니다. 얘들이 던지기 시작하면 아, 이제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뭐처럼 이렇게 돌아서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돌아서면요, 하락하는 추세 돌아서면 딱 관심 가지고 있다가 딱 사 들어가기 시작할 때 보면 외국인이 먼저 들어와요. 기관 외국인. 그러면 이제 턴 오라운드 하겠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타이밍 딱 노렸다가 여기 다 보고 있었거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해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눌림목 다 기다렸어. 첫 번째는 사실 패스하는 게 좋아요. 이게 빠질지 어떨지, 물론 빠지면 대응하면 되는데, 그래서 처음 상승하는 거 못 샀으면 패스하고 눌림목 사라. 이게 사실 첫 번째 팁이에요. 그죠? 첫 번째 팁입니다. 20일 인접한, 그죠? 우상향 다 돌리는 초입. 그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천하면 돼, 실천. 졸라 더워? 아유, 진짜 덥대요, 진짜. 와, 땀 빼질라고요.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해외여행 제법 다녀봤거든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 살기 좋아요, 사실. 뭐라 해도. 바로 집 앞에, 코앞에 가게 최고 많기로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 집 바로 100m 앞에 있습니다, 편의점. 그죠? 술, 외국 가면 술 안 파는 데 많아요. 그죠? 담배 안 파는 데 많아요. 우리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딱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생각하고 우리 더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다 노력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눌림목이 더 안정적입니다. 한번 올라갔고 눌려주면 달라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깨지면 던져버리면 딱 간단해요. 그죠? 자, 오늘도 광분하다가 시간이 짧게 흘렀는데요. 자, 조선주가 슬쩍 이제 돌아서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거 안 하잖아. 왜? 위에 아직까지 이평선 천지로 있네. 이거 뭐 올라갔다고 좋다 할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아직까지 저항 많이 남았어요. 대우조선해양은 조금 다르네. 그죠? 근데 이런 거 싫고 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관 내용이 좀 들어오는 있어요. 여기 닥터K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서 7% 먹고 이틀 뒤에 사! 20%! 이야! 하루만 전설 몇 개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풀빵으로 20% 먹었던 전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서 55만원 간다. 정확하게 55만원 딱 찍었어요. 53만원에 팔까요? No! 55만원 가 딱 팔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장 개떡 같고 하노이에서 정은이하고 불발됐다고 조금 손실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입니까? 그렇다고 사람 그렇게, 그죠? 디스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한번 대빡고 한번 쳐볼게요. 녹방 올려드려야지. 그죠? 대빡고 한번 쳐볼게요.
자, 권유드립니다. 최근 일주일치 영상만 다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닥터케어를 판단해 주십시오. 뭐, 딴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최근 일주일치 시간 방송 한번 돌려보십시오. 과연 헛소리만 하는 애인지. 그죠? 아침에 한 시간 동안에 다 하루 종일 내용을 다 말씀 못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맥락이 같이 연결되는 거 보고 반응 나오는 거 보면 알 겁니다. 물론 이 채팅이 안 나옵니다만, 그죠? 채팅은 실시간 방송을 제가 안 올리고, 그러니까 녹화 뜨는 걸 올리기 때문에 채팅은 안 올라오는데, 뭐 거짓말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순환매라든지 어느 업종이 강세를 띠느냐를 잘 포착해내는 우리 팀 K 그리고 닥터 K 정도 사람이면 상당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엄한 데 가가지고 자꾸 헤딩하고 있으면 별 수익 없다. 그리고 뒤차 타면서 꼭대기에서 막 사들어가면 오히려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종별로 이렇게 섹터를 나눠 놓기를 권유드리고요. 그 섹터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가면, 아, 오늘은 이쪽이 좀 강한 섹터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오늘 장 초반처럼 5G나 휴대폰 이런 쪽이 힘이 없었고, 제약바이오도 셀트리온 하나 정도 말고는 좀 약세였거든요. 장 후반되면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오전장하고 오후장하고 많이 달랐어요. 약세를 띄고 있다면 그날은 될수 있는데 그쪽으로 접근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간단하게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순환매 딱딱딱 돌아간다는 거 포착을 잘 하고, 업종 내 내지는 업종별 어디가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촉을 세우는데 여러분들 시간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1부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도움 많이 됐다 싶으시면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공식 후원해 주시면 또 힘이 나겠죠? 자, 광고 스킵하지 않으시면 간접적으로 또 후원해 주시는 겁니다. 광고 요새 1,000원도 못 벌어요. 방송을 안 보시니까, 그죠? 그리고 추천 방송, 여기다가 주식 생초 탈출 핵심 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만 쉬었다가 이번에는 말로만 나불나불 하는 것이 아니라 깨질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4승 무패로 시즌2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실전 매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5분 이따 찾아뵙죠. 내눈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